오케이, 나는 배고프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I'm hungry. 또, I'm hungry. I'm hungry라고 얘기하면 되죠. hungry 쓸 수 있나요? hungry. Y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hungry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hungry의 뜻이 뭐죠? 배고프다. 배고프다. I'm not. 그건 무슨 시죠? 하다 시죠, 그쵸? 다는 지금 다 들어가면 다 하다가 푸잖아, 하다 이렇게 다가 들어가면 다 하다 시. 네, 그럼 I'm hungry의 뜻은 뭐다? 나는 배고프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아이고 배고프다는 뭐니까? 그러니까 I hungry 하면 난 배고프다 이런 표현 되겠죠? 어? 이상한 것 같은데? I hungry 아니잖아. I hungry가 아니고 I am hungry 해야 되네? 얘는 필요 없잖아. 이거 안 써도 되잖아. 그치? 이거 잘... 무슨 무슨 hungry가 배고픈 을 뭐 저쪽 M으로 배고프다 하고 피용사 그러니까 조 선생님이 무슨 설명할지 알고 있네요. 자, hungry의 뜻을 지호가 잘못 생각한 거지. hungry의 뜻은 배고프다가 아니지. 그렇지. hungry의 뜻은 배고프다가 아니고 뭐다? 배고픈. 하다시가 아니고 무슨 시야? 이름시예요? 어떤 시죠? 그렇죠? 자,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나는 배고픈 이에요? 아니면 나는 배고프다 에요? 아, 나는 배고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배고프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럼 배고픈을 배고프다로 바꿔줘야 되겠죠? 오케이, 비유해서 얘기하면 어떤을 뭐로 바꿔줘야 돼? 어떤을 어떻다로 바꿔줘야 되겠죠? 어떤 시를 하다시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어떤을 어떻다 바꿔주는 게 누구라고? 비동사라고. 그래서 be hungry 해야지 무슨 뜻이 된다? 배고프다. 배고프다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럼 헝그리의 뜻을 그냥 배고픈 말고 배고프다로 해놓으면 훨씬 편할 텐데 뭐하려고 헝그리의 뜻을 배고프다가 아니고 배고픈으로 해놨냐. 자, 어떤 시는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이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헝그리 팍스는 뭔 뜻이야? 배고픈 팍스. 팍스가 뭔데? 배고픈 여우. 그렇죠, 배고픈 여우죠. 이와 같이 어떤 시로 놔두면 어떤 시는 뭐를 꾸며줄 수 있다? 이름 시를 꾸며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시도 필요하고 하다 시도 필요한 거예요. 이름 시는 필요 없지 않아요? 아, 이름 시 네. 필요 없죠? 이름 시 필요 없으면 요거 사라지겠지, 그치? 그쵸? 이름 시 필요 없으니까 요거 뭐라고 부를래? 이거 선풍기라고 부르면 돼, 안 돼? 네, 안 되네. 이름 시 필요 없다며? 네. 이름 시가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돼? 이름씨가 없어지면 세상에 없어. 지금 말하는 게 아니야. 너 이름씨. 너 네 이름 부를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 지호 이름 부를 수 있어 없어? 어? 물 마시고 싶은데 물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어? 말할 수 있어? 이름씨가 없어졌는데 물이라는 말이 없어졌는데. 그럼 안 되는데. 이름씨 없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자, 지금 선생님이 뭘 설명하느냐? 어떤 시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시는 첫 번째 사용하는 방법은 be 어떤 하면 뭐가 되고 어떻다가 되고 두 번째 어떤 뒤에 뭘 넣어서 이름 시를 집어넣어서 뭘 만든다? 어떤 것, 좋은 차, 높은 하늘, 맑은 물. 어떤 물? 맑은 물. 알겠습니까?
이렇게 어떤 시에 두 가지 쓰임새가 있다는 거 알려줬어요, 이번에. 됐습니까? 다음번에 또 물어보겠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배고프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I hungry 가 아니고 뭐다? I am hungry. I'm hungry. 됐습니까? I'm hungry. 오케이. 계속해서, 나도 배고파. 이러면 I'm hungry too. I'm hungry too. 오케이. 그 다음에 보여줘.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난 피곤해요. I'm sleepy. I'm sleepy. Sleepy. I am sleepy. I'm tired. I'm tired. Sleepy가 아니네. I'm tired. 난 피곤하다. I'm tired. I'm tired. Okay, 그럼 tired의 뜻은? tired의 뜻은? 졸리답니까? I'm tired의 뜻이 뭐였는데? I'm tired. 난 피곤하다가 영어로 뭐라고요? I'm tired. I'm tired. I'm tired. I'm tired의 뜻은 뭘까요? 졸린. 네? 오케이. 난 피곤하다가 영어로 뭐라고요? I'm tired. 그러면 tired의 뜻이 뭘까요? I'm tired의 뜻이 뭐래? 난 tired가 난 피곤하다라는 뜻이래. 그럼 tired의 뜻이 뭐겠어? 모르겠어. 피곤한? 피곤하다야? 피곤한. 아니고 뭐예요? 피곤한. 피곤한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am 하고 합쳐서 뭐가 됐다? 피곤하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피곤한 아빠는 뭘까? 피곤한 아빠. I'm dead tired. I'm dead tired. 그러면 이게 피곤한 아빠란 뜻인가요? I'm은 무슨 뜻인데? Dead tired. You are 피곤한 아빠가 dead tired예요? 배고픈 여우가 뭐였어? 배고픈 여우. 배고픈 여우가 뭐였어? 뭐라고? Hungry 뭐? Hungry fox. 그러면 피곤한 아빠는 뭘까? Tired. Tired. Dead. 이래야 되겠죠. Dead tired가 아니고요. I am dead tired. I am dead. 나는 아빠다 피곤한인데요. 뭐. 나는 아빠다 피곤한.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야 그래.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는 이와 같이 어떻다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빠는 아빠인데 어떤 아빠? 피곤한 아빠. 알겠습니까? 그럼 배고픈 아빠는 뭐야? Hungry dad. Hungry dad. 어떤 시는 두 가지 사용 방법이 있다 해서 어떤 것을 만들기도 하고 어떻다를 만들기도 해. 맞습니까? 예. I'm tired too. 그러겠지 뭐. 맞습니까? 나도 피곤해. 얘기하세요. I'm tired too. I'm tired too. Tired too. 자, 계속해서 난 졸려. 넌 어떻니? I'm sleepy. I'm sleepy. How about? You are. I'm sleepy. How about you? How about you? I'm sleepy. How about you? 뭐라고요? I'm sleepy. How about you? I'm sleepy. How about you? 이래서 sleepy의 뜻은? 졸리다. 무슨 시? 응? 하다시 아니야? 졸리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I 졸린다 sleepy 하면 나는 졸린다 I sleepy 하면 되겠죠? 응? 안 돼요? 나는 졸린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된대요?
I am sleepy 하는 날에 그렇지. 그럼 sleepy의 뜻은 뭐다? 졸리. 졸리다라며 네가 뜻이. 어? 졸리다라 그랬으니까 하다 쓰지. sleepy의 뜻은 졸리다가 아니고 졸린이죠. 졸린 아빠. 졸린 아빠. Sleep dad.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시는 비 앞에 비 동사를 쓰면 어떻다가 되고요. 그다음에 뒤에 어떤 것이 오면 어떤 것을 만든다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것이죠. 그 다음에 how about 지금 어떻겠어요? How about you는 너는이고요. 어떻니? 라고 물어볼 때 쓰는 거죠. 여기다 you를 넣었으니까 너는 어떻니? 너도 졸리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난 졸린데 너도 졸리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난 졸린데 너는 어떻니? I'm sleepy. How about you? I'm sleepy. How about you? I'm sleepy. How about you? How about you?의 뜻은 이 상황에서는 이 뜻이죠. I'm sleepy. Are you sleepy? 해도 똑같은 뜻이죠. 난 졸려. 넌 졸리니? 난 졸려. 넌 졸리니? 하고 난 졸려. 너는 어떻니? 하고 같은 얘기죠. I'm sleepy. How about you? I'm sleepy. Are you sleepy? 됐습니까? 오케이, I'm sleepy. How about you? 계속해서 난 졸리지 않아. I'm not sleepy. I'm not sleepy. not에 들어가면 아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I'm not sleepy. 오케이, 그럼 너는 졸리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될까? 넌 졸리니? I'm sleepy. 너는 졸리니? Are you sleepy? 하면 넌 졸리니? 라고 묻는 말이겠죠. Are you sleepy? 했더니 No. I am not sleepy. 졸리지 않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Are you sleepy? No, I'm not sleepy. 됐습니까? okay. I'm not sleepy. Okay. 됐고요. 그 다음에 한번 써볼까요, 공책에? 오케이. 또한 역시가 뭐죠? To. 뭐 쓰진 않겠죠. The kid is smart and his brother is too. To.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피곤한? Tired. 써볼까요? Tired. 얼른 서두릅시다. 지금 커피인 줄 알지 않겠지? 설마 저 자동이에요? 자. 타이어드 서둡시다. T-I-R-E. 오케이, 확인하겠습니다. Tired. 맞나요? 네. 오케이, 그 다음. 졸리는? Sleepy. Sleepy. 써볼까요? Sleepy. 확인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맞아요. Sleepy. Sleepy. 맞나요? 아니요, 지우는 중에 아, 그랬군요. 두 번 써볼까요? sleepy. 이가 이 노래죠. 지우지 말고 두 줄로 긋고 나서 그 옆에 씁니다. 오케이. 그래야 빨리 할 수 있죠? 뭐뭐는 어떻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about 뭐뭐뭐? 하고 무릎에 붙이면 되겠죠? How about? 오케이. 볼까요? 맞나요? 아니요. How about? 이 때문에 틀렸어. How about? 딱 A만 틀렸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유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오유가. 오유가 아우 소리 내고 있죠. 됐습니까? How about 그 다음 계속해서 아픈 sick. sick? 그러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여기 형이라고 써 있으면 이게 어떤 시란 뜻이에요? 명이라고 써 있으면 이름 시, 명사란 뜻인데요. 명사는 이름 시를 얘기해요. 이름 시. 그 다음에 동이라고 써 있으면 하다시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ick. My sister is sick with a bad cold.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목마른. 소리도 기억 안 나면 다섯 번 써야 되겠다, 그렇지? Thirsty, thirsty, thirsty. Thirsty 써볼까요? 일단 Thirsty. Thirsty. 자, 적었나요? 오케이, 확인하겠습니다. Thirsty. 맞았나요? Thirsty. Thirsty. 오케이, 다섯 번 씁니다. 목마른 thirsty, 목마른 thirsty 이렇게 하면서 목마른 thirsty, 목마른 thirsty. IR이 얼 소리 내고 있습니다. TH가 쓰 소리. Thirsty. 됐나요? We were hungry and thirsty. 배고프고 목말랐다. 그럼 계속해서 배고픈. Hungry. 써볼까요? Hungry. 다 썼어요. Hungry. 오케이. 계속해서 뭐뭇이 아니다. Not. Not. 오케이. 맞았나요? Not. 오케이. 그다음에 오케이. 다 했네요. 예. 시험 먼저 치고 그다음 패드 하던 거 계속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